예,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회원제는 비사진 연구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정성을 다해 40여 점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사진 연구회 회원 작품 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은행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전시장에 도착하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림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사진작가회 이원희 고문님 모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트코리아 방송에 김한정 사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아트코리아 방송에 김재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커피타임 포토클럽에 박홍근 고문님 모셨습니다. 한국사진방송 김가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강남구 사진작가회 최용근 장훈위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충무로 포토클럽 박형근 회장님 모셨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박영환 장훈위원님 모셨습니다. 신한대학교 김추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강남어서협회 이광우 전 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부시장을 임하시고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이원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비사진연구회 대표님으로서 회원들의 작품 활동을 지도해주고 계신 정기복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비사진연구회 회원전을 맞이해서 황금의 주말에 이렇게 우리 저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빈 여러분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에 많이 서보진 않았습니다만 가끔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인사말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오직 감사한다는 말씀만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오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인사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비사진연구회 회원들이 이렇게 작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의 노력과 사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아무리 강해도 이룰 수 없어요. 사실은 누가 제일 중요한 분들이 계셨냐면 우리 회원님들의 가족입니다. 내외조를 해주는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아니 또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 이 작품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저 비사진연구회가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비사진연구회는 도면이 등록된 게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전시회로서 결실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은 결과 앞에서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오늘 나중에 더 좋은 그 전진을 위해서 오늘 출품해 주신 비싸인 회원님들하고 개인사정으로 출품 못해 주신 몇 분 또 우리 회원들 계신데 그분들 노게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전 그분들하고 함께 있던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다듬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남구 사진작가회 이원희 고모님의 축사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떠다지한테 오늘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전시를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그야말로 스승의 지도가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전시회를 돌아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안목을 높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유독 오늘 이 자리에 전시된 사진을 볼 때에 인공연하게 전체가 그야말로 잘 정리된 사진입니다. 그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일천한 기간 동안에 스승이 주야로 고념하면서 우리 산하 또는 외국까지 활동하면서 그 사진을 선생과 더불어 같이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이 전시회를 경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지도하신 분이 저 강남에 역시 선두주자로 회장을 영입했고 저와 입을 맞춰서 여러가지 회원 운영에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오늘 한 2년여에 걸쳐서 제자가 이 작품을 펼쳐놓고 이와 같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건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회장님을 위시해, 지도 선생님을 위시해서 회원 여러분의 영광인 동시에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셔가지고 날로 새롭고 날로 비트의 연구회가 발전이기를 부탁하면서 간단한 마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회원들이 함께 리민지로 분께 인사를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원님들 쪽으로 다 나와주십시오. 자, 회원님 차렷 인사. 그러면 이것으로 빛사진 연구회 회원증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